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훈입니다. 혹시 섹스폰 나라 초창기 회원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차승원이라고 활동을 했었죠. 되게 전국을 저돈 벌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주를 거쳐서 지금 세종에서 조그맣게 아주 코딱지만하게 학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공연이 잡혀 있었어요. 공연이 이 불경기에 모처럼 공연 하나 들었는데 날씨 때문에 또 어떻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공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수강생분들도 지금 달랑 한분 나와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핸드폰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원래 악보를 찍는 거를 컨셉으로 잡았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핸드폰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곡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곡들 주세요. 그러니까 제 연주 신청곡 말고, 연주를 하시는데 잘안 되는 곡이라든가, 맛이 잘안 나는 곡이라든가, 뭐,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급용, 중급용, 고급용,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맛깔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전혀 도움이 안 되시지는 않을 거니까 많이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이거 뜬금없이 컴맹인데 유튜브에 영상을 남기기 시작한 건딴게 아니고요. 가끔 어떻게 한두 달이 건너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나이 곡을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연주를 해서 좀 보내달라. 어떤 부분에 뭐 꾸미음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불면 좀 적이 되겠느냐 이렇게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성격상 뭐 준비하고 이런 성격도 안 되고 레슨 하다 말고 옆에 레슨 하는 분한테 핸드폰 좀 잠깐 들고 계세요. 한 다음에 이제 얼른 순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바로 해야지. 예, 가식 없이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에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찍어 보내드리고는 삭제하고 하다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그 찍어놓은 게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보시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게 뭐야 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불면 안 되지 뭐네말 틀려. 저도 다른 분 유튜브 보면 저기 무슨 나팔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솔직히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소름 끼치게 잘 부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잘 올려봐야 본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제 마음이 유해지고 그래도 한두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진심에서 고르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몸이 많이 올 초에 아팠습니다. 뭐 죽었다 살아났어요. 입 쪽에 뭐 흔히들 생각하시면 걸리면 죽는 병이 걸려가지고 다행히 뭐 지금 악기를 다시 하고는 있지만 혀와 그다음에 그 침샘이 지금 막혔어요. 침샘이 영구적으로 막혀서 계속 이렇게 물을 먹어주지 않으면 입이 말라서 악기를 불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못하는데 더 못하게 됐어요. 중간에 삑사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곡 들어오면 이제 그거 오늘 조용하고 잘 됐다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오늘은 뭘좀 해볼까 하다가 남들 잘 모르는 곡인데 제가 좋아하는 곡이 좀 있어요. 이 가요 중에 정선현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절규하듯이 노래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예전에 드라마 고독 주제곡, 그 고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잘 부르지 못해요. 네. 그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로 제 악기 세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학원이 17년, 18년 차인데 아직도 셀마를 못 사고 이거 니칸 임페리얼입니다. 니칸 임페리얼 예전에 저 진천인가 어디 있고 가서 사온 건데 몇년 전에 피스는 폰졸 쓰고 있습니다. 폰졸인데 그냥 폰졸 아니고요. 평촌에 계신 그 김모 아시는 분이 깎다가 베렸다고 리피싱 하다가 베렸다고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너나 갖다 써라고 지금 던져주신 건데 요거를 지금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네요. 중간에 그분이 제 소리가 괜찮으니까 야 그거 도로 내놔야 그거 도로 반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납해보니까 또안 되거든. 그 소리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 도로도 가자라 해갖고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잡들이 좀 길었고 오늘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막 별소리를 다 하네. 많이 좀 말랐죠. 예전에 이렇지는 않은데 상태가. 예, 네, 말랐습니다. 그래서 고독 연주 한번 해보고요. 요거 하고 나서 그때까지도 수강생들이 좀 저기 하고 시간이 좀 되면 아주 중요한 거 입모양 앙구시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틀리고 이래야지 뭐 진짜 하는 것 같으지. 뭐 틀린다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이걸로 바꿔놓고 사는데도 저희 많이 틀립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틀렸는데 어떻게 안 틀린 척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고. 아까 악기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상 보신 분이 에이 야마구만 이러는 분 있죠. 넥만 야마, 예. 넥만 62 야마를 어서 얻어가지고 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폰저 야마하. 그 다음에 이게 니칸 임페리얼. 그 다음에 리드는 뭐 대중 없이 쓰는데요, 리코체제 셀렉트 3호 언파일드 3호 소프트 쓰고 있습니다. 뭐 그냥 궁금하실까봐. 자, 이제 이 영상 끊고요,
지금 아직 좀 한가하니까 입모양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좀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